떠나려니까 좀 그런데? 아니 왜 오늘 날씨가 또 좋아가지고 떠나기가 좀 그러네? 오늘 이사합니다. 만으로 3년 넘었고 횟수로는 4년. 서울 생활 마감하고 청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 근데 다들 청주 내려가는 거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저는 나쁘지 않은데 서울에 있는 거 좋죠 물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가 왜 서울을 떠나고 다시 귀향하는가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원래 사람이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유를 끼워 맞추는 것도 일종의 편향이거든요. 근데 나도 그런 인지 편향이 좀 생긴 건가 싶어요. 대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은 150g 이하로 먹어야 되거든요. 네, 거의 단백질과 지방으로만. 탄수화물은 소스에 좀 있는데 소스 사실상 그렇게 크게 탄수화물 많이 안 녹아들어 있을 것 같아요. 다 내가 빨아먹지 않는 이상. 아이고 형님 덕에 또 편하게 내려가겠네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왜 굳이 내려가냐, 보통 사람들의 척도, 성공의 척도가 약간 서울에서 일하고 성공하는 거로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걱정과 이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생을 청주에 있었고 모르겠어요. 뭐 다시 가는 게 그냥 난 고향으로 갈 뿐인데 모르겠네요. 체크카드 뭐 이거 탐난다. 이렇게 덕질이나 하는 거죠 뭐. 일단 전 서울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제가 서울이랑 잘 안 맞는 게 커요. 저는 생활 반경이 뭐 집, 헬스장 이게 끝이거든요. 뭐 가끔 제가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 1년 중에 절반 이상이 대회를 준비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몸을 만드는데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짧으면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그냥 좀 자유로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도 사실 막 그렇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여가 생활이나 문화 생활을 누리진 않는단 말이죠. 서울에 계신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게 인프라, 뭐 문화 생활, 여가를 즐기기 위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나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없어. 물론 저같이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혼자 많은 것들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근데 아마 공감하실 테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는 데는 눈치가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나마 요새 식당 가는 거 정도는 눈치 안 보게 되는 건 좋아요. 어쨌든 뭐 제 라이프 스타일 그냥 집, 운동 그 외에 딱히 활동이 없다. 이게 가장 서울에 머무면서 내가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한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아요. 이 부위나 모르겠는데 올드스쿨 헬스장이 저 위에 있네. 저거 제 고등학교 때도 본 것 같거든요. 20살 때 집에서 제일 가까운 헬스장이 여기랑 한 두세 군데 있었어요. 그 돌아다니다가 여기 들어가 봤는데 뭐 저랑 나이대 비슷하고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관장 헬스장 아시죠? 마룻바닥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그 쇠냄새 가득한 그런 이제 체육관 같은 느낌 딱 듭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다. 지금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아, 혼자 살기에는 좀 오늘 갑자기 왜 넓어 보이지? 서울 집보다 두 배 넓고 가격은 절반. 지방 왜 오는지 뭐 설명 필요할까요? 주거 비용이 너무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헬스장이랑 집밖에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집에 있는 시간이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집이, 아니 뭐 물론 좋은 집에서도 살아봤지만 그 가격에 맞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영상에서 또 알려드린 적 있잖아요. 130만 원 월세 내면서 살아도 보고 해봤는데 솔직히 그 값어치를 하진 못해요. 근데 여긴 그 절반 가격 정도고 게다가 더 넓고 좋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훨씬 더 삶의 질도 높아지고 제 집에 머물면서 느낄 수 있는 안정 이런 것 통해서 좀 심리적으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오게 된 게 제일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랑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주거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퀄리티는 낮은 그것 때문에 받는 서울에서의 스트레스가 저는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바로 결정하고 계약하고 하자마자 뭔가 이 막힌 속이 푹 뻥 뚫리듯이 뭔가 편안해지더라고요. 뭐 그래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이사 왔으니까 뭡니까? 이사 오면 짜장면이지.
일요일이 제맨데 짜장면 먹어도 되냐고요? 아니요. 에이. 아니 오징어에 뭐야? 오우. 나 이거는 먹어도 되지 않나? 와 씨. 나는 근데 닭가슴살 삶아 온 거 그냥 먹을래요. 닭가슴살 삶은 거 이게 여기 찍어 먹는 거는 괜찮지. 그치? 눈앞에 보니까 이거 미쳐버리겠네. 양파는 괜찮아. 오징어는 괜찮아. 아, 잘 드시네. 이거 근데 2인분 아니에요? 이거 2인분 맞아요. 아, 그리고 서울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세 번째 이유. 뭐 당연히 고향이라서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도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근데 또 이제 가족은 또 다르더라고요.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실 뭐 항상 보고 싶고 뭐 신경 또 안 쓰고 있다가도 또 뭐 문득 떠오르고 뭐 이런 게 또 가족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이 고향이 주는 마음의 안정감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처음 가면서도 사실 나는 이제 서울 사람이다, 나 이제 뼈를 묻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온 느낌이라고 되나? 저도 서울에서 충분히 좋은 사람들과 만났고 또 경험도 쌓고 또 경제 활동도 충분히 했고 뭐 이런 저런 경험을 하면서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청주에서 그걸 바탕으로 또 비슷하게 살아보고 다시 또 서울이 그리면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서울이 그립다면 서울 사람으로 사는 게 맞아. 근데 내려와서 서울 생각 하나도 안 나더라, 너무 만족하더라 이러면 사실 저는 여기 삶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아보려고요. 서울 생각이 나는지 아니면 만족할지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 아, 그리고 네 번째 이유. 지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일과 운동을 지상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죠. 서울은 좀 운동할 만한 곳은 전부 다 지하예요. 좀 좋은 기구가 있다, 시설이 좀 괜찮다, 넓다 이렇다 싶으면은 전부 다 지하라서 거의 뭐 12시간 이상을 지하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레슨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3년 가까이 넘게 운동하고 일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상에서 햇빛을 좀 자주 쐬고 환기도 잘 되는 데서 운동했을 때는 딱히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우울감이나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또 청주행을 결심하게 된 마지막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최근에 나는 이렇게 창문이 뻥 뚫려 있는 곳에서 운동을 했던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기 내려가서 운동도 하고 그랬죠. 촬영도 하고. 그래서 뭐 시야도 탁 트여 있고 뭐 환기 잘 되고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지만 햇볕이 들어올 때는 정말 내 몸도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운동하게 된 게 참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무튼 뭐 청주 다시 내려왔다는 소식 알리려고 영상 남겨봅니다. 여러분. 서울을 아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자주 갈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공감이 가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고요. 하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남겨놓습니다. 일단 오늘 온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지만 일단 마음의 안정이 되는 걸 느껴요. 아까 말했다시피 서울이 그립다면 또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들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뭐 자란 분들은 저처럼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처럼 사실 바깥 세상을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딱히 그로 가고 싶다는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죠.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지방이 좋은가요? 서울이 좋은가요? 그렇다면 왜 좋은지 왜 나쁜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